안녕하세요, 쭈머니예요.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던 쭈머니의 푸들 비숑 키링 키트 초간단 만들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양모를 처음 다뤄보신 분들에게는 이 설명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전에 양모를 다뤄보신 분들에게 이 키트를 추천드릴게요. 일단 푸들이나 비숑 만들기는 귀를 붙여주냐 안 붙여주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키링은 푸들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먼저 키트의 구성품과 준비물을 소개해볼게요. 베이스 울, 곱슬 양모 흰색과 갈색이 들어있고요. 눈, 코, 두 쌍, 키링 굿잡핀, 오링이 두 세트 들어있어요. 키트 외 준비물에는 작업판, 니들펠트 바늘들, 가위, 평지깨가 필요해요. 그럼 빠르게 보는 푸들 키링 시작해볼게요. 푸들키링 완성!
이렇게 푸들과 비숑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데요. 귀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예요. 그럼 여러분 잘 만들 수 있겠죠? 쭈머니는 다음 시간에 빠르게 보는 비숑 인형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!